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. 치워도 치워도 정리 안 되는 그 이름, 아이들 장난감인데요. 아이들이 유행이 지나고 그러면요, 또 싫증도 많이 나고, 그래서 꼭 새로운 장난감을 사줬을 때 그거에만 같이 싸우면서 놀더라고. 새 것을 사줬을 때만 반짝, 금방 실증내서 찬밥 신세 돼버린 장난감들 집집마다 많으시죠. 처치곤란 묵은 장난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알짜 정보가 있다는데요. 아니 이거 지금 어디 들고 가세요? 네, 저 따라오시면 압니다. 트렁크 한가득 싣고 달려온 곳, 여긴 어딘가요? 네, 여기에요. 여기요? 예. 안 쓰는 장난감 갖고 오니 뭘까 했더니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중고 장난감을 팔기 위해서랍니다. 혹시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? 아, 여기는 중고 유아물품 팔고 사기도 하는 곳입니다.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유아용품들, 이게 다 중고 제품이라네요. 제 상태가 괜찮으시네요. 이 소리는 나오나요? 예. 건전지 불렀습니다. 예, 건전지 다 사용 가능하고요. 깨끗하게 썼습니다, 사장님. 제가 가격은 한 5천 원대예요. 저희가 만약에 그 손을 안 대고 깨끗한 제품이 나오면 가격은 더 많이 드리고요. 애물단지 장난감들 되팔아받은 돈 3만 5천 원. 벌었어요. 엄마 아빠가 묵은 장난감 처리에 신이 난 사이,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난감 천국에 시선을 뺏기는데요. 여기저기 눌러보고 만져보고 중고 장난감에 푹 빠진 아이들. 이거 돈 벌러 왔다가 더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이곳에서는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의 30에서 70%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는데요. 이거는 만 원, 이거는 만 오천 원. 감사합니다. 세척하고 뭐 고장난 데 있으면 고쳐서 다시 이제 중고로 상품을 내면 이제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세요. KBS.